드리면 좋을까요? 네, 바이올린을 켜는 요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정식으로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스트 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요정. 네. 네, 요정 맞으시네요.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와 정말 여기 너무 너무 화사해지고 블링블링 뒤에 이렇게 눈도 네. 하나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아,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왔을 때 이미 안무님 때문에 굉장했었습니다.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네네. 그렇네요. 네. 네, 우리 한수진님은요 비엔약스케 콩쿠르 2위 하신. 네. 네, 정말 한국이 내놓은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바이올리니스트죠. 네, 네. 정말 멋지시고 멋진 활동에 또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가지고 계셔서 오늘 많은 이야기들 좀 풀어놔 주시길 기대할게요. 네. 저희가 한수진 씨는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 가질 텐데 이번 시간은. 한수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네, 한수진을 잡아라 이러면 도망을 가셔야 되나요? 네. 네, 잡아라 진 코너인데요. 지금 저희가 빠르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질문 나갑니다. 나는 과거에 누구였을 것 같다. 바다 식물? 바다 식물이요? 누구도 아니고 바다 식물.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빠르게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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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바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말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 바다였대요. 그만큼 좋아하고 바다 근처에만 가면 굉장히 힐링이 되고 해서 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 5살. 아, 네. 5살. 5살. 네. 왜요? 그때 저희 영국에 처음 갔을 때 2살 때 갔어요. 아, 네. 근데 그때 3년 반 동안 아일러브만이라는 섬에 살았었는데 네.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연도 정말 이제 나가기만 하면 바로 자연이니까 네. 그렇게 섬이니까 바다 그러니까요. 네네 바다도 보이고 와. 네 그냥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때 이제 5살 때쯤 되니까 막 그 환경에 적응도 하고 네. 해서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끼가 0에서 100점이라면 한수진님 본인의 끼가 한 몇 점 되실까요? 끼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닌 아니고 것 같아요. 네. 그냥 공평하게 50점. 50점. 네, 네. 좋습니다. 자, 무인도에 간다면 나 이 세 가지는 꼭 가져간다. 섬에서 오신 분인데 네. 무인도를 또 보내야 하네요. 네. 세 가지. 책, 바이올린, 그리고 스위스 나이프. 그 칼로 뭐 하시게요? 아니요, 스위스 나이프 그 여러 개 들어있는 가위도 있고 칼도 있고 그쵸. 무인도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자, 플레이리스트 중에 첫 번째 곡 무엇이다? 마리아 칼라스의 카스타 디바.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클래식과 친해지고 싶은 레알로에게 추천하실 클래식 한 곡 주세요. 한 곡? 한 곡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를 저는... 정하는 거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데 아마 모차트의 헌트버텟 그 현악 사중주 중에 헌트버텟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연주 전에 무대 뒤에서 하는 징크스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징크스보다는 시간이 되면은 눈을 좀 붙이려고 하는 오히려 네. 위로가 필요할 때 들으면 좋은 음악 추천을 해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근데 너무 많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차이콥스키 스트링 쿼텟 중에 네. 느린 악장인 안단테 칸타빌레 네. 네. 굉장히 좋아요. 이거 바이올린으로도 혹시 하나? 네네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원래 네 오케스트라 하는 버전도 있지만 네. 대부분 이제 스트링 쿼텟으로 네. 그렇게 해도 퍼스트 바이올린이 거의 멜로디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만약에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해서 브람스를 만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빅팬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
근데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었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도 많았고, 네. 그래서 그런 그냥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냥 그런 얘기 편하게 해주시라고 다 들어드리겠다고 그렇게 나한테 말씀. 다 얘기하라고. 네. 어머, 좋네요. 브람스 앞에서 차이콥스키 현악 사중주 이어졌어요. 그렇죠. 브람스한테 사실 또 물어볼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랄게요. 그러네요. 음악 외에 무슨 취미 있으세요? 취미요? 네. 일단 자연 즐기기. 아~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연이랑 가까웠다 보니까 네. 그때 런던으로 이사 가서 굉장히 그리웠어요. 바다도 그리웠고 그냥 나가면 바로 이렇게 뭐 필드랑 너무 예쁜 꽃들이랑 네. 뭐 그런 것들과 함께 보낸 그런 시간들이 정말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자연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고 네. 네, 뭐 독서도 좋아하고 네. 네. 맛집 탐색? 아, 맛집 탐색 정말 중요한 취미죠. 아니 네. 그러면 소울 푸드 네. 있습니까? 소울 푸드? 나는 이것만 이 모든 음식도 물론 좋아하시는 게 많으시겠지만 나 정말 이거 좋아한다. 저 스테이크 되겠죠? 스테이크. 네, 바다 식물인데 고기를 좋아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네, 해산물도 정말 좋아. 네. 이것도 결정적이에요. 그러네요. 자, 질문 또 드립니다. 2040년 11월에 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 것 같다. 20년 뒤네요. 가족과 네. 늦가을에 다채로운 색깔을 즐기고 있지 않을까요? 아, 네네. 네, 한수진님과 또 몇 가지 심화 질문 드리도록 심화 하겠습니다. 심화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린 나이, 9살 때 이미 혼자서 기숙사 생활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다시 돌아가서 9살의 그 생활을 하시겠어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그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였고 네. 영재학교였고 네. 예우드 맨인스쿨이었는데 네. 네. 근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오픈데이라고 약간 체험? 네네. 네. 네. 오픈하우스 네네. 네. 네. 아이가 그 기숙사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네. 하룻밤 학교에서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체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룸메이트들도 참 좋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책에서 네. 읽어왔던 그런 기숙사 이야기들이 굉장히 거기서 보면 되게 익사이팅하고 네. 뭔가 모험적이고 네. 친구들과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게 시간을 보내는 네. 그런 에피소드만 책에서 보다가 책에서 보다가 네, 네 가왔더니 현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그러니까 학교 생활 낮에 학교 생활은 너무 너무 즐거웠고 네. 너무 좋았는데 밤에 이제 기숙사 생활로 네. 딱 네. 되면서 항상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엄마한테 네. 전화가 정말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학교랑 합의를 해서 주말만 집에 가는 걸로 했는데 네.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9살이면 너무 어린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그 기숙사에 정말 그러니까 가족이 없다는 거. 맞아요. 그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게 가장 컸던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자기 전에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책을 좀 읽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저희 나이 또래 그룹은 무조건 8시 부를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부를 거고 8시. 네. 원래 외국이 굉장히 아이들이 일찍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아주 그 이외에는 불 켜서도 안 되고 소리 내서도 안 되고 해가지고 제가 토치를 가져다가 그 이불 밑에서 이렇게 켜고 책을 보고 있다가 사감수님 지나가신 소리 얼른 끄고 이렇게 또 자는 척하고 막 그랬던 생각이 좋아하는 일을 몰래 해야 될 정도로 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제약이 좀 있었네요. 그러네요. 바이올린의 탑2라고 불리는 과다니니와 스트라디바리우스 다 연주를 해보셨어요. 맞나요? 네. 네 그런데 이 두 악기의 차이점을 좀 더 간결하게 레알러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근데 정말 너무 럭키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처음에 과다니니를 네. 썼었고 네. 8년 동안 과다니니를 쓴 다음에 이제 이 악기로 네. 이 악기를 받게 된 건데 네. 제가 썼던 과다니니가 유일하게 크레모나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크레모나가 스트라디바리 지금 그렇죠. 갖고 있는 스트라디바리가 네.
공방했었던 네. 그 도시인데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과다님이랑은 약간 달랐어요. 어. 소리가 조금 더 청량하고 굉장히 예쁘고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스트라드는 이제 대체적으로 자기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 네. 목소리를 찾아주고 거기다가 맞추는 게 좀 필요해요. 네. 연주자가.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좀 타협을 하면서 좀 네. 달래주듯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적응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스트라드들이 대체적으로. 네. 근데 그 과다니니는 거의 이제 하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내주는 그런 악기였던 반면에 네. 굉장히 좀 디바 같달까? 그래서 도도한 악기였군요. 네네, 굉장히.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변덕도 심했고 날씨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네. 받았고 그다음에 뭐 마흐 같은 거에서 더블 스토핑 하거나 네. 할 때 밸런스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야,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악기를 뭐 사람으로 대하는 이 대화를 네. 어떻게 알아들으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네. 재밌게 네. 중요한 거는 이 정말 좋은 악기들을 네. 다 이렇게 계속 연주를 하고 계시고 네네.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한테 정말 좋은 소리를 또 들려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너무 자, 좋네요. 아 중간에 이렇게 몸이 좀 아프셔서 네. 한 3년 반 뭐 이 정도 쉬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시작하실 때 뭐 손이 굳을 수도 있고. 굉장히 네.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정말 제가 바이올린 했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제 손이 제 손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막 연습 시간에 집착하는 편이 아니어서 뭐 그냥 안 할 네. 때도 있었고 네. 네, 많이 막 그렇게 항상 악기에 붙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었어서 오히려 그게 그 당시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좀 거의 뭐 절망적인 느낌이 네. 들기는 했는데 네. 긍정적으로 마인셋을 하고 차근차근 네.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어요. 감각이. 네. 그래도 비브라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머슬들이 한번 이게 오랫동안 풀려가지고 이제 네. 다시 그걸 잡기가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제가 악기를 놓으면서 겪었던 그런 네. 일들과 그런 감정들을 다 이제 거기다가 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텐시티가 생기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네. 네. 오히려 전보다 더 인텐시티는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네. 네. 많은 저희 기억도 좀 떠오르고 네.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실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네. 수진님이 이렇게 웬만한 일에 막 호들갑 떠시거나 당황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좀 물러나서 차분하게 네. 대응하고 저희 질문에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계세요. 네. 예전에 이제 옥스퍼드에서 굉장히 독특한 게 음악학, 뮤지컬로지를 네. 공부하셨더라고요. 이제 음악학 그러면은 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네, 네. 부탁드릴게요. 음악 굉장히 재밌었던 게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냥 굉장히 관심사가 많았어요. 여러 네. 과목들이 그냥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옥스퍼드를 갔는데 거기서도 음악학이라는 게 인터뷰 때부터 제가 느낀 건데요. 너무 재밌었던 게 네. 그냥 뮤직 단순히 음악 역사나 아니면은 분석 뭐 애널리시스 같은 거 뿐만이 아니라 심리학 그리고 네. 네,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와 그런 네. 걸 다 공부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인문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게 많았을 때 그러네요. 맞아요. 네. 리딩 리스트만 해도 진짜 일주일에 책 몇 권을 물론 이제 거기에서 선별해서 네. 읽기는 했지만 에세이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악기 뚜껑 열어볼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막 중요한 연주랑 시험이랑 겹치면 네. 그러니까 네. 음악학을 하시는 분이 연주를 하는 경우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음악학 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방대한 학문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타협을 보셨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저한테는 제가 거기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제 연주에 좀 도움이 되겠다고 네. 생각을 하고 간 네. 거예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최대한 제 연주 일정, 뭐 해외 연주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원래 이제 굉장히 레귤레이션이 스트릭트한 학교인데 네. 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한테 많이 맞춰주려고 했었는데 네. 결국 병이 났어요. 이게 밸런스를 세상에. 하려다 네. 보니까 왜냐면 네. 한 그렇구나. 하나를 제가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병이 나서 아. 네, 일단 제가 휴학을 냈고요. 아, 네. 휴학을 네. 내고 이제 전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 휴학을 내자마자 로열 아카데미 뮤직에서 네. 로열 아카데미가 제가 14살 때 아~ 대학생으로 오라고 전장학금 주겠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아~ 그때 어떻게 소식을 듣고 대학원생으로 오라고 아~ 해서 네. 결국 인연이었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네, 아~ 학부를 마치기 아~ 전에 네. 대학원으로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하나를 선택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쪽에서 네. 먼저 오라고 네, 해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요. 바이올린 연주로 이렇게 하셨네요. 근데 아~ 사실 제 마음에는 늘 연주 그러니까 거기 공부하는 데를 간 이유도 제 네. 연주에 더 네. 그렇죠. 이제 폭을 넓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학적인 것들을 네. 많이 공부를 하고 나면 당연히 연주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더 깊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갔었던 거였고 거기에서 교수님들도 네. 다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번 아.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너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이제 아. 그 공부하는 게 네. 연주에 연주가 중요한지 아니면 이런 theory 같은 게 중요한지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연주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대놓고 그렇게 그렇죠. 하면 그래서 theory 쪽도 이런 이론 쪽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네. 교수님이 바로 커트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 모든 게 연주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아. 네, 그래서 명쾌한데. 네. 아, 네. 정말 한승진님의 철학과 인문학이 배어있는 이 멘트. 그러나 네. 이게 다 연주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한소진님의 연주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연주를 또 어떤 곡을 저희 레아를 위해서 해주실까요? 이거는 사실 네. 피아노 곡이에요. 쇼팡의 Nocturne in C-sharp minor인데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 중에 아, 네.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네, 아. 나누고자 합니다. 아, 네. 그러면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함께 듣겠습니다. 네, 듣고 오시죠. 네.
아, 네. 한수진님의 또 우리 아니모님과 함께 연주. 아, 제가 오늘 제일 행복한 어,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네요. 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서 한수진님을 나오신다고 하니까 또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네, 궁금하시죠? 자, 어떤 우리 질문 너튜브 드릴까요? 오후의 책방님이에요. 한수진님의 연주 좋아합니다. 늘 그렇지만 연주를 들을 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술가로서뿐만 아니라 사람 한수진으로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꼭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지, 예, 인생의 목표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냥 글쎄요. 계속 연결고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네. 연결고리가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자연과 사람 사이에 네, 그런 연결고리를 뭐 음악을 통해서건, 네, 얘기 대화를 통해서건,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인별그램의 라이크 좀님께서 하루 연습 시간을 궁금해하시네요. 사실 아까 조금 얘기가 네. 나오긴 했었지만 제가 짐작이 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네, 그러니까 연습 시간에 막 이렇게 집착 안 하시고. 하진 하는 안 했었고 네. 그리고 정말 관심사가 많았어요. 누구나 어릴 때는 그렇겠지만 근데 그렇죠. 저는 그 관심사를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막 자연에 나가서 막 곤충 보고, 막 꽃들 막 이렇게 보고, 예, 이제 바다에 아빠 따라서 채집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커서는 또 이제 제가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는데 즐거웠어요. 그냥 재밌어가지고 이제 학교 끝나고 숙제를 하다 보면 하루가 다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럼 오늘은 연습을 못하겠다 이러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연습을 아예 안할 때도 많았고요. 거기다가 저희 선생님께서 좀 되게 느긋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1년에 여름 2주, 겨울 2주 정도는 아예 악기 놓고 그냥 놀러 놀라고 가시고. 쉬라고 하셔서 덥석 그 말씀을 정말 받았죠. 명 교수님이시네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런 질문을 또 받으면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나중에는 정말 이제 그때 연습을 평소에 하는 것보다 좀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연주가 더잘안 되기도 하고 몸이 고장난 것처럼 느껴지는 너무 막 네. 아무튼 그게 그래서 아 나는 연습을 많이 할 수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아니에요. 근데 같아요. 저는 그게 내 나름대로 고민이 됐거든요. 근데 같은 선생님 제자 중에 어떤 한 언니가 한 번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만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도 그렇고, 제 연습 시간이 3, 4시간이 넘어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되고 몸이 망가진다고.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연습을 막 엄청 많이 한게 아닌데, 할 때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중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그러니까 어떻게 클레버하게 하는지 분석을 하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많은 게스트분들께 여쭤보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너나 해 코너가 있어요. 네, 너와 나의 해시태그인데 나의 인생관이나 가치관, 내가 정말 소중히 하는 것들 이제 해시태그로 SNS에들 많이 올리시거든요. 혹시 세 가지, 나는 요세 가지가 정말 소중하다 하는 것 해시태그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소통? 아, 네, 네. 소통이 이제 결국 사람과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게 그게 뭐 음악이 됐던 뭐 춤이 됐던 아니면은 언어가 됐던 그게 소통이잖아요. 그리고 인연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인연. 좋은 인연도 소통이 없이는 만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여서 네,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혹시 더 있으세요? 소신? 소신. 네, 소신과 분별력?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나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할 수 있다면 네. 네, 사랑인 것 같아요. 결국은 네, 결국은 그렇죠. 네, 일을 다 이렇게 이어주는 것도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Love makes the world go round. 사랑이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 네. 네, 사랑 없이는 뭐 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좀 공연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공연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특별히 알려주세요. 12월 20일 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코리안 체인버 오케스트라와 모차르트 3번 네. 콘체르토 3번을 이제 제가 다이렉트하면서 연주를 하고요. 네. 그리고 12월 31일 밤 10시에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하는 재하 음악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좋은 네. 소식, 네. 공연 소식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레알러 분들께 네, 한 말씀 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치셨을 텐데 밤 하늘의 별처럼 어두울 때 비로소 보이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소중한 것들을 재발견하시면서 또 음악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음악이 비춰주는 그런 소중한 것들 느끼시고 또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서 기다리다 보면 아침이 밝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따뜻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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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